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주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넷플릭스로 여러분이 영어를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넷플릭스로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영어를 공부로보다는 재미를 우선시하겠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밌게 어떻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네, 넷플릭스가 천만 명 가까운 가입자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넷플릭스 자체가 사실은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플랫폼이 담고 있는 컨텐츠가 미드 또는 영화 또는 한국 영화, 뭐 TV 프로그램 이런 게 있으면 일단은 영어 공부를 완전 즐기는 것을 원한다면 영화나 미드나 어떤 걸 골라도 도움이 되겠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더 열심히 하고 더 재밌어하고 몰입이 되니까요. 하지만 영화랑 미드 딱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드를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영화는 하이라이트 편집이라고 해서 그 일상에 대한 편집이 중요한 사실만 딱딱 잘라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딱 잘리고 다음 완전 다른 씬으로 넘어가고 딱 잘리고 다른 씬으로 넘어가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실제 이루어지는 대화가 조금 맥이 끊기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미드는 한 씬이 나오면 대화가 쭉 연결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미드는 곧 삶을 반영한다고 할수 있죠. 한 장소에 가면 거기에서의 대화를 거의 최대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드라마의 특징이니까요. 미드를 고를 때는 무조건 개인의 취향으로 고르는 것이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스릴러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스릴러 위주는 거의 다본것 같아요. 그리고 스릴러 중에서도 일단 어떤 거를 우선해서 보면은 재밌을까를 고민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봤고요. 무조건 제가 고를 때는 시즌이 많이 나온 것을 위주로 합니다. 네, 어떤 미드는 시즌이 뭐 10개가 있고 어떤 미드는 시즌이 뭐 하나밖에 없고 그냥 중단됐다. 당연히 10개짜리가 훨씬 10개짜리가 더 보편적으로 재밌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예외가 있죠. 최근 편은 시즌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나온 거면 시즌이 최대 시즌2까지 나오고 그렇게 하겠죠. 최근 본에서는 시즌의 연속성을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옛날에 나온 거는 시즌이 많이 나온 것을 위주로 보시면 괜찮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영화나 미드를 영어 공부 목적으로 본다면 내가 한번 봤던 표현이 또 알고 지나간 표현이 다음에 다시 나올 때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How are you가 How are you 였겠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apple이 쉽게 느껴졌나요? 여러분, 사과가 있고 귤이 있어요. 사과는 apples 하면은 막 한국말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tangerines, 귤은 진짜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함의 차이인 거죠. 과일에 대한 범주가 어려운 범주는 아니지만 우리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었냐에 따라서 훨씬 더 익숙하게 느껴지냐 아니냐의 차이가 생기죠. 영어도 마찬가지. 내가 알았던 표현이 다음에 나오면 알아듣고 또 알아듣고를 반복하다가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반복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가 하나만 계속 듣는 경우, 하나만 계속 보는 경우, 네, 그런 경우는 반복이 높아지는 대신에 흥미도가 떨어지죠. 저 같은 경우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를 좋아해가지고요. 그거를 음성으로도 부어서 음성으로 이동 중에 듣고, 그리고 자기 전에 듣고, 네, 영화로 시간이 날 때마다 보고 해서 한 1000번 넘게는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들었다는 것이 내가 거기 나온 대사에 익숙해지는 거지, 실제 생활에 말하는 것과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영화로 입이 뚫렸다, 귀가 뚫렸다. 이거는 조금 오류가 있다고 볼수 있죠. 네, 하나의 영화로 또는 하나의 미드로 귀가 뚫릴 수는 있지만 입이 열린다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수 있어요. 우리는 많이 들은 것 중에 일부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어린애와 같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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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듣다 보니까 엄마?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것과 마찬가지 원리죠. 근데 여기서 꿀팁 하나. 정말 많은 노출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영화나 미드에서 보면 넷플릭스에서 자막 설정 중에 자막 설정으로 가시면 음성을 영어 설명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음성 설명으로 가면 훨씬 더 많은 말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아무런 대화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사진처럼 얘기해 주다 보니까 굉장히 그 언어에 대한 노출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도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자연에 대한 경관도 영어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대화로만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떤 사진적인 묘사를 누군가로부터 들을 수 있으면 거기서도 또 묘사적인 부분은 그렇게 해야만 성장할 수 있거든요. 대화로만 들으면 사실 묘사나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설명에 대한 부분은 음성으로 가셔서 영어 설명, 영어가 있고 영어 설명이 있는데 원어로 들으면 대사만 듣게 되고요. 영어 설명으로 들으면 영어 대사와 함께 음성 설명을 듣기 때문에 훨씬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듣기와 말하기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내가 재밌게 본 한국어나 뭐 다른 해외 드라마나 영화가 있으면 우리가 보통 자막으로 보잖아요. 근데 자막 설정을 영어로 해두시고요. 그리고 음성을 영어로 원어민이 더빙을 떠놓은 거를 들으면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내가 봤던 한국어 영화나 드라마를 영어로 듣잖아요. 그러면은 영어 표현이 쑥쑥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영어 자막만 켜놓으면 또 이해가 안될수 있으니까 이때 이중 자막 설정을 하면 영어와 한글로 다른 나라 영어권 국가를 제외한 해외 작품, 예를 들면 종이의 집이나 이런 거는 영어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영어 자막으로 보고, 그리고 한국어 드라마 같은 경우는 영어의 보이스 액터, 성우들이 연기한 영어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한글 영어 자막을 같이 틀어놓으면 굉장히 학습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영화와 미드가 있으면 미드를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드는 대화의 분량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한 장면에서 대화를 충분히 보여주기 때문에 영어 스피킹에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어의 공부는 결국 반복인데, 네, 똑같은 것을 많이 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때는 뭐 자막 켰다가 무자막으로 보다가, 네, 한글과 영어 이중 자막으로 보고,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네, 음성 부분에서 영어 설명으로 설정을 하면 영어 대사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배경에 대한 설명 또는 그 배우의 행동에 대한 설명까지 다 나오니까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어 드라마나 한국어 영화 같은 경우도 영어로 원어민이 녹음한 부분으로 음성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때 영어 자막과 한국어 자막 이중으로 설정을 하면 훨씬 더 학습 효과를 배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래 상세 보기란에요. 이중 자막 설정할 수 있는 링크를 드릴 테니까 넷플릭스 할때 이중 자막으로 못 보신 분들은 이제는 한번 이중 자막을 설치해 보시고 학습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중 자막은 PC에서만 된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마이 구독자님, 다음 시간에 함께 할게요. That's for today. Hope to see you soon. Bye.